네, 빨주합니다. 네, 센서뷰 관련 보상 검토에다가 내 문자로 왔고요. 네, 삼성 증권이고. 근데 그때 상황이 장애가 있었던 건 기억은 나는데, 네,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, 사실 어떻게 된 건지 잘 기억도 안 나죠. 균등을 한 주, 두 주씩 받았는데, 한 주든 두 주든 손실이 조금이라도 발생했다 그러면은, 계좌당 1만 원 신세계 상품권을 내 보상한다 그러고요. 내용을 보니까는, 최초 조회시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, 매도 가격이 낮은 경우에 내 보상을 하는 뭐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, 1745원인데, 한 주죠. 한 주인데 신세계 상품권 1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. 네, 28일 오후 17시까지 내 보상 동의를 해야 되고요. 다른 가족 계좌 중에 장애 시간, 접속 시간이 9시 3분인 게 있네요. 보통 저는 9시 전에 다 로그인을 해놓는데, 장애가 있어서 접속이 안 되거나 튕겼거나 그랬을 텐데, 네, 일단은 뭐 12,240원에 매도를 했고, 최초 조회 가격이 11,528원이래 가지고, 훨씬 더 높은 금액에서 판 거는 네, 보상이 없다. 네, 그런 내용이고요. 네, 센서비 일봉 차트입니다. 이게 3,960원이네요. 이거 액면 분할 했나요? 액면 분할 안 했는데 가격이 왜 이렇게 무너졌죠? 네, 최고가가 13,000원이었고 뭐 12,000원 얼마면은 네, 잘판 거네요. 네. 네, 해당 내용은 네, 문자로 왔고 링크는 네, 제목 아래 더보기에 남겨드리겠습니다. 보상은 민원을 제기한 분들 대상으로만 네, 오는 거고요. 다른 증권사보다는 좀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네, 보상이죠. 2,000원, 1,000원인데 1만 원짜리 준다는 거는 뭐 나쁘진 않죠. 네, 영상이 도움이 되든 안 되든 네,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. 네, 고맙습니다.